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혹은 뭐 조직에서 지내다 보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죠. 상황별 인사법 배워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CSN LBC의 소장 임철용입니다. 아니 무슨 인사를 이렇게 가르치냐? 근데 막상 제 지난 시간의 인사법이나 오늘 인사를 들으면 아 그런 디테일한 것도 좀 신경 쓰면 좋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성비 높은 활동이에요. 가장 가성비 높은 행동입니다. 내가 작은 행동으로 정말 많은 걸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상황별 인사법 한번 볼게요. 먼저 복도나 계단입니다. 의외로 복도나 계단에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나 이제 예전에 오셔서 상담했던 분 중에는 긴 복도에서 마주치다 보니까 저 끝에서 마주치고 뭐 인사를 했는데 인사를 하고 계속 인사를 해야 되나? 아니면 딴 데를 봐야 되나? 막 어쩔 줄 모르겠다라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인사는 일단 상대가 어느 정도 보이면 인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인사라는 건 일단 일정함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항상 인사하는 자신의 기준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복도에서의 기준은 일단 상대가 어느 정도 보이면 인사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보인다는 게 멀리서 점처럼 보이는 그런 정도 말고요. 어느 정도 눈이나 표정이 보이는 그런 정도 거리. 예를 들어서 이제 복도가 뭐 굉장히 길어서 멀리서 표정이 되는 게 안 보이면 그때는 이제 좀 인사를 늦춰놓고요. 이제 멀리서는 이제 혹시라도 보일 목례 정도 하고 가까이서 한 5m에서 5m 이내 정도로 들어와서 어느 정도 좀 평소처럼 말을 해도 상대한테 목소리가 들릴 정도 수준이 되면 그때 이제 말과 함께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해서 뒷말까지 좀 붙여서 이야기를 하는 그래야 이제 상대도 어느 정도 좀 편하게 하고 그래 안녕하세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자연스럽게 지나칠 수 있도록 이제 그런 정도 거리에서 본격적인 인사를 시작하시는 게 편할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복도가 좀 좁았다라고 하면 내가 좀 상사고 내가 부하 직원이다 그러면 당연히 조금 비켜주는 게 예의겠죠. 뭐 이런 정도까지 말하는 건 좀 노파심이지만. 근데 이제 복도가 좀 넓어도 이제 옆에서 이제 만약 높은 직급이나 좀 나이가 있는 분이라면 내가 이제 굳이 안 비켜줘도 되는 혹이어도 이제 간단하게 이제 비켜드리는 신용을 하는 것을 조금 예의 바르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태도를 취하는 것도 하나의 요령일 수 있겠죠. 두 번째, 화장실입니다. 이런 인사 문화가 가장 잘 그리고 정교하게 짜여져 있는 곳 중에 하나가 군대입니다. 군대에는 어디서 어떻게 인사하라고 가르치거든요. 매뉴얼처럼 해서. 저도 이제 처음 어려서 군대를 가서 그런 것들을 뭐 많이 배우기도 했고 이런 것도 신경을 쓰는구나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화장실에서는 경례하지 않는다가 있었어요. 사실 지금 생각하면 당연한 건데 너무 경례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그런 상황에서 화장실이 제외가 되니까 그건 그거대로 또 좀 난감하긴 했었거든요. 어쨌건 화장실에서 우리가 이제 군대 말고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가벼운 목례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네. 이런 정도. 조그만 소리로. 아,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막 반갑게. 너무 반가워서 막 그렇게 웅변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막 손을 내밀 수도 없는 상황이고 막 손을 마음은 내밀고 그러면 이제 서로가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안녕하세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나와서 뭐 손을 씻는 상황에서 뭐 한두 마디 정도도 할 수 있지만 가능하면 대화는 나와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도 이제 그게 편할 거고요. 그래서 화장실에서는 가벼운 목례만 한다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그리고 통화 중일 경우에, 통화 중일 경우에 인사한다. 이거는 문화권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실은.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통화 중일 때 나보다 뭐 직급이 좀 높은 사람이라면 잠시만요 하고 인사를 하고 통화를 하는 것을 더 예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미국이나 유럽 그런 쪽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내가 통화를 하다가 높은 사람이 와도 이렇게 그냥 목례하고 그러니까 통화하는 사람이 모르게 그냥 목례만 하고 자연스럽게 통화를 이어가는 것을 예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나 이제 높은 사람 직급이 나랑 많이 차이 나는 정도 높은 사람이면 통화하다가 잠깐 양해를 구하고 정중례가 뭔지는 지난 시간에 가르쳐 드렸어요. 정중례를 하고 통화를 하는 이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좀 직급이 똑같거나 아니면
이제 좀 나보다 좀 부하 직원이거나 하면은 가능하면 통화가 너무 길어지지 않는다는 전제에 통화를 제대로 마치고 그 다음에 응대를 하는 것이 좀더 우선순위를 지키는 방법이긴 합니다. 그 다음 상황, 지각했을 때입니다. 지각했을 때 이제 몰래 사무실로 돌아올 때는 이제 가능하면 안 걸리게 쑥쑥 해가지고 착 들어와서 이제 몰래 앉죠. 가능하면 이제 그렇게 접근하시지 마시고요. 이건 이제 회사마다 조직문화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해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조용히 앉을 수 있으면 안 걸릴 수 있으면 뭐 그래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옆 사람 뭐앞 사람이 있다 보면 안 걸릴 수는 없거든요. 다 알거든요. 알면서 모른 척 해주거든요. 왜냐면 그 순간에는 몰라도 아까 5분 전에 여기 지나면서 아유 그 임부장 아직 안 오고 이렇게 하면서 다 압니다. 그래서 이제 앉을 때는 아 죄송합니다 좀 늦었습니다라고 정중하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아 죄송합니다 제가 좀 늦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로 언급하고 앉는 게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다 알거든요. 모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 정도한테는 조금 인사를 하고 앉으시는 것이 나중을 위해서 그리고 본인의 이미지를 위해서 조금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인사 상황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엘리베이터입니다. 아,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겠는데요. 일단 엘리베이터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상사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탄다고 했을 때는 엘리베이터가 오랫동안 열려 있는다고 하더라도 상사가 먼저 탈수 있도록 내가 열린 버튼을 눌러주고 있는다. 이런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겠죠? 그래서 먼저 하고, 그리고 보통 이제 뭐, 굳이 상석을 따지자면, 이게 우리 이제 의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걸또 신경 쓰는 또 상사들이 있으니까. 내가 부하직원한테 그걸 강요할 필요는 없지만 내가 그걸 알아서 손해볼 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베이터에서도 실은 상석이 있어요. 버튼 키, 층별 키와 먼 곳이 상석입니다. 뒤쪽에서. 그래서 버튼 키가, 층별 키가 오른쪽 앞쪽에 있으면 그쪽에 왼쪽 뒤가 상석이고요. 버튼 키 양쪽에 있으면 가운데 중간쯤이 상석이긴 해요. 그래서 내가 이제 뒤에 타더라도 그 자리를 선점하지는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만약 거기서 맞추셨으면 가벼운 목례 정도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거기도 화장실과 마찬가지로 시끄럽게 하진 않는 게 좋죠. 그렇지만 화장실과는 달리 조금 대화를 할수 있는 공간입니다. 엘리베이터는. 네, 오늘 인사를 상황별로 알아봤어요. 여러분들에게 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도록 제가 가능하면 그 회사, 혹은 뭐 조직에서 바로바로 쓸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구성을 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조직 생활하는 데 있어서 진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정말 중요한 태도입니다. 내가 이제 나중에 이 인사 말고도 이제 의전, 그래서 내가 요구할 필요는 없어도 내가 알아서 손해볼 건 없는 그 의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런 것들 중에서 가장 기본이고 가장 강력한 오늘은 인사. 그것도 상황별 인사에 대해서 좀 배워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처세에 또 기름칠을 해드릴 수 있는 더 좋은 컨텐츠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에게 어떤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많이 기대해 주시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또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버튼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LBC에서 보내드리는 다양한 컨텐츠 많은 관심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